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용문면 광탄리에 네,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아담한, 굉장히 아담한 세컨하우스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1억대, 네, 1억대 중반에 아담한 네, 세컨하우스 소개시켜 드릴 거고, 농막이나 근생이 아닙니다. 안타깝지만. 주택으로 준공이 나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네,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저 아담한 주택 되겠고요. 여기 광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광탄 유원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? 그리고 광탄 그 마을에서 조금 들어옵니다. 길이 네, 좁은 길로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. 네, 주변 이렇게 보시면 뭐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그냥 조용합니다. 조용한 단지 내에 속해 있고 보시면 다 야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요. 본 주택은 이제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입지를 하고는 있는데. 약간 좀 최상단입니다. 예, 최상단 쪽에 속해 있고 구간 경사가 좀 있는 편이고요. 단지 내 도로는 길막힘 현상 없이 예, 교차 가능할 정도의 폭 이렇게 시멘트 포장 잘 돼 있습니다. 네, 그 부분 말씀드리고 좌측 토지의 예, 경계는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 돼 있고요. 일부 경사로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약간의 손실된 면적은 예,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부분. 경사면 때문에 좀 발생하니까요. 나중에 뭐 데크 공사를 하시면 다 예, 차지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본 매물 외관하고 내부 한번 자 후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본 매물 이렇게 메인 도로로 올라오셔가지고 우측에 지금 보시면 주차장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. 여기 뭐 잡석도 예전에 좀 깔아 놓으셨던 것 같은데 풀들이 지금 다 뚫고 올라와가지고요. 예, 돼 있는데 여기 뭐 차량 한 두 대. 많게는 3대에 주차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우측에 텃밭 지금 관리 잘 하고 계십니다. 배추 뭐 지금 보면 고추 무 예, 이제 김장철이라 이런 거 지금 다 오셔가지고 관리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 경계 보시면 역시나 발파석으로 돼 있죠. 석축 작업 돼 있고 주택의 뒷변에 판넬로 확장된 부분은 창고입니다. 창고 농기구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창고 마련돼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면 네, 이쪽이 이제 텃밭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잘 돼 있죠. 관리 잘 돼 있고 완전히 거의 뭐 주말용 이렇게 뭐 텃밭 관리하고 그냥 놀이터식으로 좀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메인마당 앞마당에는 잡석과 비닐로 이렇게 좀 깔아 놓으셔가지고 풀이 좀 덜 올라오게끔 돼 있고요. 경계 따라서 뭐 야외등이라든가 소나무 좀 식재는 돼 있으나 그렇게 네, 뭐 예쁘진 않네요, 그죠? 그리고 이쪽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경사면이 좀 있어요. 경사면 때문에 벽면은 아마 이 아래일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손실된 부분 면적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 투자하시면은. 데크 까시고 펜스 작업 한번 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 다 하시면 뭐 수도가 있죠. 네, 수도가 여기 수도가 여기 보시면 또 쓰레기 소각장도 마련해 놓으셨고 네, 보시면 이쪽이 이제 정화조 매립 돼 있고요.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그냥 아담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내 토지 앞에 지금 현재는 주택이 없어요. 현재는 없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탁 트인 조망권을 현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. 예, 하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죠? 예, 일단은 현재는 탁 트인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. 토지 모양 자체가 좀 장방형 토지입니다. 직사각형 모양의 장방형 토지로 되어 있어서 메인 마당이 넓지는 않고요. 텃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. 텃밭과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네, 메인 마당은 요 정도 그렇게 넓지는 않다. 예, 뭐 1억대에서 뭘 많은 걸 바라시면 예,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주택은 주택입니다. 주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, 사이즈가 꼭 농막 사이즈인데 일단 주택으로 허가를 받으시고 준공까지 다 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. 자, 이 부분 그리고 이 앞에 데크도 보시면 방부목 데크 돼 있고요. 칠은 좀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, 외관 쭉 둘러보셨습니다. 보셨고 조망권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는 굉장히 좋네요. 네. 자,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내부는 그 소유자님의 네, 좀 그걸로 인해서 불을 저희가 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들어오셔서 우측에 바로 방 하나 있고요.
아담하게 돼 있습니다. 침대 뭐 이렇게 딱 놓으시면 딱 될 정도 사이즈 방 하나 있고, 좌측이 이제 거실 겸 주방. 예, 거실 겸 주방 뭐 그냥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돼 있고, 지금 요 안쪽에 예, 욕실 화장실 이렇게 하나 있고요. 전기 온수기 이렇게 있고, 약간 농막 사이즈긴 한데 예, 참 아쉽긴 하네요. 예, 난방은 전기 필름 난방 돼 있고, 요쪽이 지금 천장이 약간 결로 현상이 좀 있네요, 그죠? 예, 요 부분은 좀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매도자분한테 한번 좀 수리 요청을 한번 드려보는 것도 예,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담합니다. 아담하게 돼 있고요. 그냥 뭐 농막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광탄리에 소재하는 아주 1억대 저렴한 아담한 소형주택 소개시켜드렸고, 아 저기 뭐 닭을 그냥 엄청 키우나봐요. 여기 실거주가 힘들 것 같습니다. 여기도 그냥 주말에만 오셔가지고 텃밭 관리하시고 딱 요 용도입니다. 요양 목적, 휴양 목적, 요 목적으로만 좀 보시고요. 실거주는 저는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주변에 다 또 실거주 주택이라 예, 뭐 제가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저 닭들이 너무 울어대네요. 어쨌든 그런 아담한 주택 소개시켜 드렸고요. 저는 뭐 1억대니까 금액이 뭐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. 괜찮은 금액대에 예, 이런 좀 아담한 놀이터 찾으셨던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예, 찾아뵙기로 하고요. 이제 쪽 있으면 또 이제 겨울이겠네요, 그죠? 예, 갑자기 또 추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능 지나고 치워지죠. 수능 지나고 여러분들 하여튼 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백신 열심히 또 아자아자 해가지고 접종 열심히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